저는 오늘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인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운동 옵니다.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운동 선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몸 관리는 철저히 합니다. 요번에 태국 킨스코 12월 14일부터 제가 한 2주간 시작합니다. 킨스코 대회. 저 종목이 마라톤입니다. 제트스키 마라톤. 40분도 탑니다.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메달 후보로, 요번에 메달 후보로 또 참가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요번에 이사회에서 우리 도민체전 때 우리가 집회가 있었죠? 집회를 했는데 일가 사표를 다 내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번 이사회에서 일가 사표를 다 받고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떠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최원호 부회장께서도 일가 사표를 하는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일가 사표를 안 받고 우리 임원들이 잘 한다고 해서 저 한 대로 우리 임원들을 따라서 제가 약속대로 우리 임원들 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임원들 한 대로 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이사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일가 사표를 안 받고 우리 임원들 하자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경기도 육상부 회장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9월 29일 날 5시 우리가 이사회 했는데 다시 2년 반에 가는데 너무 이사회가 참 너무 잘 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경기도가 뭔가 발전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출연금 얘기하지만 저는 출연금 안 돼 감사 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에 봉사로 한 사람이 뭐 출연금 안 되고 내가 포함자로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일을 출연금을 갖고 절대 얘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절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또 최원호 부회장님께서도 우리 경기도 육상에서 앞으로 열심히 많이 도와준다 했고 우리 김병문 부회장님도 열심히 많이 도와준다 했고 조진생 부회장도 열심히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성 부회장님도 역시나 그렇고 우리 부회장님 최원호 부회장 전문들이 해서 열심히 경기도를 많이 도와준다 했기 때문에 많이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많이 발전되겠죠? 항상 대한민국 경기도 육상부 회장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화이팅! 우승하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 트랙의 끝에 내가 꿈꾸는 미래가 있을까? 할 수 있어. 경기도 육상연맹은 대양목재와 함께합니다.